자, 여러분들 수아 반갑습니다. 제가 요번에 카스온라인 신규 모드 좀비 라이즈 이제 테스트하러 넥슨 이제 본사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 거기 본사 가서 게임 해가지고 한 거 여러분들한테 그 보여드리려고 또 이렇게 영상 준비를 했는데요. 자, 보시면 이제 요번 신규 모드 뭐 새로운 좀비도 나오고 막 인간도 막 많이 바뀌고 막 그랬어. 일단 먼저 간단하게 어떤 방식으로 게임이 흘러가는지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전 플레이 적용시켜서 보여드리는 순서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이 모드는 인간과 좀비가 결합한 모드예요. 인간이 이제 좀비 스킬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러밍 스킬까지. 예. 자, 좀비 스킬은 어떻게 쓰냐. 여기 V 보이시죠? 이거 딱 눌러주면은 레벨 2 떨어지면서 좀비 스킬을 받아요. 이제 결합이 된 겁니다. 우측 상단에 남은 시간초 동안 내가 좀비가 된 거야. 여기 보시면 은신소 좀 썼죠? 은신소 좀 쓰고 스킬을 그 보시면은 요 소좀은 더블 점프도 가능해요. 예. 자, 그리고 이렇게 시간초 끝날 때쯤에 다시 한번 딱 결합해주면은 요번엔 일반 좀비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은 7번 8번 옛날에 그 옛날부터 7번 8번 요거 왜 있냐 그거에 대한 의문점이 이제 10년 넘게만 이제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7번 8번 스킬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은신 쓰고, 아, 요건 좀 아쉬운 게 제가 여기서 은신이랑 폭주랑 같이 썼으면, 아, 그거는 생각 못했네. 자, 이렇게 계속 스킬 리핀해주는 거예요. 자, 이 레벨은 이제 그 뭐 좀비 킬 하거나 뭐 좀비 어시스트 하면은 올릴 수 있습니다. 이?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 뭐 결합을 했다고 뭐 좀비 스킬만 쓰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좀 보시면은 이 모드의 최대 장점, 자, 체력 보세요. 한 방에 안 죽습니다. 뭐 지나가다가 뭐 픽 쓰러진다거나 스폰에 뭐 아니면은 무슨 뭐 러잉한테 따인다거나 이런 불쌍한 사고 없어요. 자, 이제 좀비 설명 갈게요. 좀비도 레벨이 있습니다. 레벨에 따라서 이제 능력치가 달라지는데 요 레벨 3짜리 좀비랑 9짜리 좀비랑 한번 비교해보죠. 뭐 체력도 늘어나고 암호도 늘어나는데 뭐 보시면은 경직 뭐 넉백 2단 점프까지도 가능해요, 레벨이 높아지면은. 자, 그래서 레벨업은 어떻게 하냐, 감염을 하거나 요 앞에 보급 보이시죠? 좀비들 시체 같은 건데 요 시체들을 먹어주면은 이제 레벨업이 되고요. 요 레벨업을 해가지고 V키를 딱 눌러주면은 신규 좀비로 변신하는 겁니다. 신규 좀비가 이게 두 마리가 있는데 이 신규 좀비는 개를 소환하거나 돌진하는 그런 스킬이 있어요. 지금은 일단은 테스트 버전이라 겉값이 지금 영웅 좀비인데 자 보시면은 얘가 진짜 대박인 게 경직이랑 넉백이 아예 없어요. 속도는 느리거든요. 보세요. 그냥 다 뚫어요. 근데 맞아도 요번 지금 이거 돌진 스킬 맞아도 여러분들 밀려나지도 않고 얘가 진짜 개깡패야. 그리고 신규 좀비는 체력이 5만이에요. 5만 체력도 엄청 많습니다. 얘가 이제 깡패예요. 레벨업할 이유가 이제 충분하죠. 레벨업해서 이렇게 신규 좀비 쓰고 자 이제 개 스킬을 쓰면은 이렇게 개를 소환하는데 요거는 이제 인간을 좀 골치 아프게 만드는 자꾸 막 인간 쫓아다니면서 골치 아프게 만드는 거. 그리고 이번엔 돌진. 얘 경직 넉백도 없는데 이 돌진 쓴다고 생각해보십시오. 그냥 명당 다 털리는 거예요 그냥. 자, 이번엔 두 번째 신규 좀비. 요 좀비는 요 지금 스킬창 보세요. 거미줄이 있잖아요. 요 친구는 거미줄을 날려서 가까이 가는 애입니다. 자 보세요. 거미줄 날려서 쭉 가까이 가는 약간 스파이더맨 같은 느낌. 자, 얘도 이제 체력이 5만입니다. 신규 좀비. 자, 이렇게 거미줄 해서 침투해가지고 또 이제 서브 스킬 슬로우 걸어주면은 체력도 달고 이제 느리게 만드는 건데 얘가 이제 단점이 이제 보시면은 안 날아가요. 총 맞으면은. 총 맞으면 이제 그 막힙니다.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좀 간보다가 이렇게 쭉 위로 해가지고 기습 슉 이런 게 아닌 이상 조금 들어가기가 힘들어. 이게 좀 단점이에요, 얘가. 자, 그리고 또 이 모드가 여러분들 재밌는 게 지금 헤드 맞았잖아요. 헤드 맞으면 부활 20초 뒤에 됩니다. 원래는 이제 영구 부활이어도 그냥 5초 만에 바로 부활이 되는데 지금은 20초 걸린다는 점. 자, 두 번째 스킬은 뭐 이렇게 보시면은 체력 따라가지고 뭐 홀쏘 딸피 잡기도 괜찮아요. 자, 이제 실전으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좀비 킬 해서 레벨 올리고 이제 스킬 쓰면은 이렇게 또 스킬 들어옵니다. 이때는 긁혀도 한 방이 아니라는 점. 지금 이제 사이코 좀비인데 이렇게 연막 치면은 이렇게 좀비 제트 백신탄 나갑니다. 좀비 제트 백신탄 요걸로 이제 느려지게 만드는 건데 자 요 개 있죠. 개 신규 좀비 개 그 개 소환 얘가 진짜 엄청 거슬려. 얘가 자꾸 쫓아와가지고 또 긁어가지고 피달게 만들고 짜증나 저거. 자, 이렇게 또 죽을 것 같으니까 또 좀비 스킬 한번 써주고 이번엔 스탬퍼인데 얘가 이제 암호 늘어나는데 별로 티는 안 납니다. 예. 자, 이렇게 드노바질 하다가 또 긁힐 것 같을 때 좀비 스킬 요번엔 스팅핀 건데 얘는
칼이 강화가 돼요. 약간 자체 인파이터 느낌으로다가 칼이 강화가 되고. 자, 그리고 좀비 스킬 뜨는 건 다 랜덤이에요. 그 내가 원하는 거 이렇게 못 띄워. 자, 이렇게 또 아머 충전 한번 해주고 라퓨를 이렇게 도망가 주다가 요번에 또 그 신규 좀비 슬로 한번 걸렸다가 파청 같은 게 좋더라고. 자, 은신 소좀 몰래 이렇게 빠져나와서 더블 점프로 그 다음에 데이모스로 충격파 맞춰서 팔 못 긁게 만들고 이제 요 신규 좀비 얘가 그 영존 불사가 무제한이라 가지고 야 안 밀려나지도 않고 체력도 6만이라 죽지도 않고 와 이거 진짜로 얘한테 계속 죽더라고요. 자 이번엔 스킬을 썼는데 영존 불사가 나오더라고요. 영존 불사 얘는 이제 부활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지금 일부러 마다 죽어주고 있죠. 그 뭐야 결합되어 있는 20초 안에 죽으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부활이 됩니다. 부활이 되고 이번에도 이제 스팅킹거 칼질하는데 보시면 빨간색도 뜨고 막 읽어보시면 데미지 표시 막 백어택 이런 거 있죠. 요번에 그 새로 추가가 됐더라고요. 예. 자 데이모스 팔 없어지게 만들죠. 자 영준이 맞춰가지고 가까이 비벼도 못 끌죠 저를. 예 이렇게 또 한번 농락도 한번 해주고. 자 요번에 가니미드 스킬인데 요게 이제 경직 저항 막 긁혀도 경직 없고 약간 그런 느낌 가니미드의 질주. 자 아까 그 영좀에 죽은 게 그 분해가지고 신규 좀비 죽은 게 분해서 파천 확살 켜봤는데 와 요 친구 진짜 어림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레벨이 빵이잖아요. 그 레벨 낮으면 있잖아 공격력도 낮아가지고 레벨 낮은 인간이 레벨 높은 좀비 잡기가 많이 힘든 구조예요. 자 그래서 스킬을 너무 이제 막 쓰면은 레벨이 낮아져가지고 좀비 킬 하기가 힘들다는 점. 자 이번엔 체이서 나왔죠. 체이서 이제 게이지 채워줍니다. 라퓨랑 이제 조합이 좋더라고요. 자 이렇게 체이서 게이지 모았으면은 쭉 해서 탈출하는 이런 식으로 자유자재로 탈출이 가능해요. 자 또 다시 또 체이서 써주고 라퓨 써주고 이런 식으로 20초 동안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자 지금 좀 스킬 레벨이 좀 낮아가지고 좀 드노바 해가지고 킬하려고 드노바 좀 켜줬다가 이제 또 긁힐 것 같을 때 스킬 썼는데 또 체이서 나왔어요. 그러면 또 이제 탈출하기가 쉽죠. 버니 좀만 해도 게이지가 차니까 금방 또 이제 탈출할 수 있다는 점. 또 이제 둘러싸였을 때 체이서로 나와주고 이런 식으로 되게 이제 좀 약간 날아다니는 매력이 있어요. 요 스킬들은 체이소 스킬 체이소로 날았다가 이제 라퓨 써주고 이런 식으로. 자 요번에는 이제 또 스킬 쓰니까 러윙 스킬 또 이제 바로 이제 탈출해주고 이런 좀 날아다니는 재미가 있어요. 확실히 인간이 좀비 스킬 쓰다 보니까. 아 그리고 이 모드 이 맵은 여러분들 신규 맵입니다. 요번 신규 모드 맞이해가지고 신규 맵 나온다는데 언제 나올지 모르겠어요. 테스트 지금 그거래요. 테스트 중이래요. 자 체이서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얘 이카로스 됩니다. 이카로스 보셨죠? 이렇게 계속 날아다니면서 막 위로 내려갔다 아래로 내려갔다 이제 이카로스 쓰면서 그런 식으로. 예. 자 이렇게 킬하면서 레벨업 좀 해주고 자 레벨 이제 만렙 찍었으니까 한번 스킬 써야죠. 블로토 나왔는데 얘가 이제 아마 제 그 우측 상단 보시면 그 연막탄 같은 게 늘어난 거 보니까 제가 보기엔 수류탄 데미지 세지는 게 아닌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얘는. 그리고 얘는 스킬 쓰면 이상한 게 수류탄을 주는데 뭐 성수 좀 약간 랜덤 무기 마냥 이상한 수류탄 주더라. 성수를 왜 주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런 식으로. 자 또 스킬 쓰니까 스팅 나왔죠. 스팅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칼질 바로 해야죠. 제가 이 영점을 잡고 싶어가지고 와 진짜 별의별 발악을 다 했어요. 근데 이제 레벨도 9에다가 스팅핑거 나왔지 거기에다가 드노바 학살 키니까 아 좀 죽긴 하더라. 자 다시 또 인신 켜서 놔주고 그런 식으로. 이 모드가 보면 좀 라퓨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좀 자유자재로 탈출을 할 수 있어야 돼가지고 보시면 이 영점 얘가 진짜 경직도 없고 진짜 스트레스예요. 라퓨로 계속 놔줘야 돼 진짜로 위험해 많이. 자 해가지고 또 이제 스킬 없죠? 한번 써야죠 스킬. 그렇죠 부두 좀비 나왔는데 얘는 이제 힐해줍니다. 요 모드가 한 방에 안 죽으니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체력이 좀 많아야 좋잖아요. 부두 좀비를 부두 좀비로 힐을 해주고. 아쉬운 건 요 모드가 이제 테스트라 이제 뱀페릭 파츠는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아마 본섭에서는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또 스킬 하나 더 써가지고 부두 좀비 이제 스킬 리필해주고 연막 쓴 다음에 느리게 만든 다음에 탈출해준 다음에 다시 또 이제 부두 힐 이런 식으로 부두 힐을 거의 40초 쓰는 그런 이제 시너지 효과. 좀 좀비 스킬을 좀 적재적소에 잘 써야 생존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요 모드는. 아 그 제가 아쉽게도 여러분들 그 요번에 테스트 가가지고 너무 인간 플레이만 많이 해가지고 좀비 장면이 많이 없네요. 자 요번에 한번 갑니다. 자 이런 신규 좀비 얘가 이제 스파이더맨 느리게 해가지고 홀소 잡아주고 더블 점프 해주고
이제 또 다리 같은 데 잡을 때는 거미줄로 쑥 들어가가지고 덕팅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속 붙이는 급습하는 스타일의 좀비인 것 같아요. 너무 정면 대놓고 들어가면은 막혀서 그 못 잡고 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테스트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요번 신규 모드 좀비 라이즈 테스트하면서 느꼈던 점은 아 요거 좀 난이도가 좀 있는 게 아닌가. 이게 왜냐면은 그 인간 때 좀비 스킬을 이제 적재적소에 타이밍 맞게 쓰기가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요번 신규 모드 업데이트 하면은 복귀 유저들이 과연 요 모드에 적응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좀 걱정이 좀 많이 컸어요. 그래가지고 요번 영상에서도 최대한 좀 잘 설명해 드리려고 했던 거고, 또 다른 문제점 들자면은 요번 모드 무기 의존도가 좀 상당한 것 같습니다. 영상 보면 아시겠지만 거의 라퓨가 다 해먹었거든요. 그리고 레벨업을 올리려면 좀비킬을 해야 되는데 한방 화끈한 한방이 없는 무기로는 좀 많이 즐기기 힘들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자, 어쨌거나 요번 신규 모드 7월 23일 내일 또 출시가 되니까 출시되면은 또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달려보자고요, 여러분들. 그럼 수박!